현재 미군 현역 수는 총 143만 명으로 이 중 별을 탄 장성은 886명입니다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0만 현역 중 400여 명의 장군이 존재하는데 대량령 한인 2세, 3세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소개되지 않지만 미국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장군의 위치까지 올라간 이들도 있죠. 다음은 그 어렵다는 미국 별까지 따낸 한국계 미군 장성 4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초미 육군 중장 유럽에 주둔하는 미 7군 제30의무사령부 사령관 대령 출신의 존 조는 지난 2012년 48세의 나이로 중장에 진급했습니다. 캘리포니아 출신의 미국 교포 조 중장은 1983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주한미군 의무파견대 사령관을 지내기도 했으며 무공훈장을 두 차례나 받은 것을 비롯해 표창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. 그는 한국계 장성 중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별을 달게 되었죠.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과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유 준장은 현재 2만 3천 명의 해병을 산하에 두고 있는 미해병 제1사단장을 맡게 되었죠. 김 준장은 1904년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의 3세로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00여 년 만에 첫 한국계 미국 주방위군 장성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죠. 1982년 미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11년간 KC-135 조종사로 복무했습니다. 샤론 던반은 여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미국인으로 군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위엄을 보였죠. 현재 그녀는 32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해서 걸스카우트 카운셀과 미군 YMCA의 이사회 위원과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.